그래 감자 잘 구시하겠어. 푸시 봐. 안 꺼지지 안 꺼지지 그지. 예. 그게 모래땅이야. 벌렁 이리 한번 해봐. 벌렁 이리 한번. 벌렁 이리 와봐. 아니 뒤꿈치로 이리 한번 해보라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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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꼭지 부드럽잖아. 예. 마늘 할 거예요 여기에. 아, 여기다 마늘 하신다고? 여기다 마늘 잘 어울리겠네. 잘 어울린다 하면 안 되지. 잘해야 잘 어울려. 사장님의 노하우가 들어가면은 뭐. 어, 있나 뭐 아코도 약 판다고 또 아코도 아트 플랜처. 입지. FMC 농부 좋은데 다들 뭐 비하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. 뭐 약값 안 나오네 뭐 비싸다고? 돈 없는 거 뭐 있노 하고.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인데 많이 비싸요? 금액이? 보조 받아 산다 했잖아 나는. 아 보조? 근데 보조가 다 나오니까 유기농도구체 돼 있으니까 미생물들은 저희 거는 이제 뭐 돈벌이 선장 또 뭐 해주겠지 좀 뭐 또 근데 뭐 사장님 형님만 온 게 아니고 나머지 다 온 건데 여기는 그래서 선빵을 한 거잖아요. 요거 치면 요건 한 90, 한 7점? 97점? 저 위에 거는 병만 없으면은 95점? 100점? 95점? 100점 아니고? 병이 있잖아. 그 95점. 비료 한번 줘봐라. 대원 확 올라올게다. 기자. 확 확 치고 올라가지. 본인 봐서 이거 뭐, 이걸 안 보고 있다. 이거 지금 분상호수 가능 하는 거 봐라. 예술적으로. 이래 뭐한데 힘들어서. 어? 이래도 일 안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? 어, 다 넣었네? 이거 언제 넣으셨대 또? 가을에. 아, 가을. 아 이대로 놔둔 거예요? 그냥 놓고? 놔뒀지. 열해 가지고 네. 내일 모레 비록 치고 내일 뭐 내일 치지 뭐 내일 치고 물 돌리지 뭐. 물 돌리고 마지막 추비 한 포 반이라서 마지막인데 한 포 반이라. 좀 연하게 들어가시는구나. 아 이게 좋은데 너 자꾸 뒤고 말고 치면 되나? 자꾸 뭐 숫자만 다 나 숫 마늘 다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뭐 딴 거보다도. 예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. 마지막에 왔는지가 소장님이 아우 물길 다 내놨네. 야 많이 좋아졌네 진짜. 그렇지 비늘이가 안 보이잖아. 그러니까 여기가 매년 이렇게 좋지 않았던 밭인데 와 많이 올라왔네. 많이 올라왔어 진짜. 물 차니까 물길 내가지고 이거 3월 13일로 왔다 갔어요. 아 3월 13일이요? 아 어. 왔다 갔는데 요거 그때 요 허위 비늘이 다 보이면 안 좋았다 했거든. 노라 해가지고. 네 맞아요.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 올라왔어. 요 앞에 대공업 사이즈를 보면 네.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. 네. 요거부터 찍어봤어. 아 뿌리 허연 거? 어 뭐야? 그걸 찍어야지. 와 그게 로맨스 아쿠더의 힘이에요. 와 미쳤다 진짜 뿌리. 그렇죠. 예. 네. 그런 게 특이인지 뭐 막 뽑으면은 세계적으로 그 FMC가 뭐 작년인가 저작년에 1등 했다 하는 것 같은데 미생물 해가지고 아쿠도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전 세계 포럼에서 1등 했어요. 어, 그때 13월 3월 13일 영상 보면 비늘이 다 보인다. 그 비늘이 여기 옆에 보면 비늘이죠. 다 보이고 네. 이렇게 안 시퍼렸는데 여기서 내가 해줄게요. 뭐 쳤는지요 여러분. 네. 여기 울타고 안 좋았어요. 안 좋았는데 네. 토양 측정하니까 인산하고 유기물이 네. 한참 떨어졌어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조맨들 입자를 좀 하락 했는데 그때 안 돼가지고 어.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. 아 유기물 보충을 이제 소맨드 에코를 하신 거구나 그러면은. 그러니까 토양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야. 유기물이 딸리고 하니까 작년에 키가 빠지더라고. 네 유기물 떨어지면은 DCM이 없어가지고 크다 말아요 그냥. 키가 막 쭉 빠져. 네 맞아 빠지기도 빠지고. 여기가 매년 항상 고생했던 밭인데 야 소맨드 에코를 추비로 던져도 되는구나 그럼. 이거 봐봐. 아 많이 좋아졌지? 오 많이 올라왔네. 그러니까 옆에서 봐야 된다 했잖아. 야. 아니 이런 적이 없는데 키도 안 빠지고 원래는 키가 안 빠지잖아. 이거는 마지막 추비 때 가슴이대. 아 들어갔어요? 여기 쌍구멍 많아 그냥. 쌍구멍 있으면 있는 거야. 뭐 얘는 뭐 내가 보나 마나 얘는 6kg에서 한 7kg 나온다. 아 식구잖아 또. 뭐 유기물 보충만 잘해주면은 여기 농사도 확 된다는 거지. 이제 나왔네 다 이제. 그렇지. 소맨드를 100평에 한 포씩. 근데 여기 진짜 앞으로 농사 짓을 때 여기 신나시겠는데 이제? 모래땅이잖아 완전히. 그리 배수도 잘 되고 하니까. 여기가 지금 그림이 나와버렸어요. 이런 그림이 또 어디 있습니까? 와, 엄청 짱짱해. 여기 더 짱짱하네. 어, 기도 안 끄고 막 네. 짱짱하네 해가지고 막 대공 한번 보세요. 아 저기 촬영하면 저거 봐라. 저기 봐봐. 봐봐. 저기 이거 넣었다고. 아 그거. 아 이건 이걸 취했어야 되는데 이걸 아 제스처를 안 취했네. 소맨드 에코. 농사 진해 이런 해가 없는데 농사가 원래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.
전국적으로 마늘 작황은 어떻다는 얘기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? 엉망이죠. 엉망이에요? 경남 쪽은 잘 됐다 가는데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? 엉망. 지금 심각합니다. 아 많이 내려앉았죠. 아 이거는 속독 심었는데 입이 억수로 깨끗합니다 여러분. 와 이렇게 깨끗해졌죠? 다 올라왔네 여기도. 근데 좀 가늘어? 가늘지만은 속 어차피 좀 할 건데 마늘 억수로 깨끗해요. 깨끗하고 어차피 가는 데는 저 스페가던 데잖아요. 육류를 해서 심은 마늘이 더 좋긴 좋네. 잎색이 더 진하네 얘만 유독. 그렇죠? 향하죠. 네. 주는 대로 먹는 도 늦게 심은 데도 그죠? 그러니까 와 차이나네 얘하고도. 마늘 하나씩 넣고 상토 넣고서는 한 며칠 키웠어요? 그렇게? 일주일이면 올라오지 물 좀. 일주일이면 올라오니까 보통 한 보름 있다가 20일 있다 심으면 되지. 그럼 좋지. 그러니까 그대로 폭 빼가지고 심으면 되니까. 그러니까 포토 육류로 심은 마늘. 근데 더 좋아 보여 얘가. 근데 뭐지? 대공 대비 이파리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? 네? 솔직히? 대공 대비 이파리가 더 좋은 거 같아. 그렇죠. 네. 영양분이 많다는 이야기인가? 비로척인 척거든요. 그래가 이렇게 하는가? 아, 또 이거 또 잘 올라왔네 여기 또. 결주일은 거의 없어요 나는. 나는 결주일은 거의 없어요. 스페 받은 흔적은 다 남아있네. 이건 안 없어지나 봐요 스페 받은 흔적은. 나 여기 이 정도 안 오를 줄 알았는데. 아트폴레인 때문에 그렇죠. 야 여기 아트폴레인 입지들 한 거야 여기는? 밭에는 아트폴레인 입지들 한 거야. 아 밭에는? 결주 하나 없이 다 올라왔네 그래도. 요거 12구하고 19구 섞여가겠어. 그래 저 원래 농사는 이 정도입니다. 오늘 쉬고 내일부터 또 이제 약 주시는 거예요 그럼? 일본 흙을 올릴까 싶은데 이런데 흙 올린 게 그... 여기는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? 올려야지 흙을 올려야 일이 수월치 한 개라도 줄었죠. 저 후에 또 마지막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저 마지막이 왜 그냥 하면은 흙을 비로 치고 흙을 올리면은 고랑이 떨지 비료가 올라가잖아. 네. 그렇게 이제 그런 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. 저 위에도 그렇고 제일 잘 되는 데도 그렇고. 제일 잘 되는 데는 하고 그 밑에는 왜 네. 추비를 모이냐 하면 네. 너무 굵고 병을 하니까 네. 주면 어떻게 돼요? 안 그래도 확 당기 가지고 너무 굵은데 또 더 좁으면 어디에 병이 더 심해질까 그러시는 거구나. 결국은 그거지 뭐. 학교 봤잖아. 치료되는 거 봤지? 옷 벗는 거. 네. 치료된 거 처음 봤어요. 그런 거라. 다 주지 않은 것만 봤었는데 치료되면 그렇게 되는구나. 그런 거 병 보는 사람도 있더라. 바보 같이 해가지고 그게 뭐 그런 줄 아나 그게. 뭐라고? 어? 뭐라고? 뭐 가더라 뭐 병이 아니고 뭐 가더라. 웃겨. 오늘 마늘 자랑 잘 봤습니다. 뻥이 되라 뻥이 되라 그래야 웃음거리 되니. 세포 분열이. 에? 썩었는 거 봐라. 아 많이 썩었네. 근데 없다. 없네? 밑에 가보자. 없는 거 맞죠? 네, 응? 평소 안 되는 거 맞죠 아직? 응. 뻥이 뭐이다. 이래 되는 뭐이다. 다 이래 뻥이면 안 되는데. 응? 병 걸린 거들이 이런 거 심한 거 아니? 어차피 뭐 병 걸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. 잘라 그 이걸 들고 가 잘라 봐서 해야 되는데 내가. 응? 괜찮겠지 뭐. 다시 한번 가보시던가. 어? 다시 한번 가보던가. 우선 굵은 거 한 개 뽑아볼까? 중고당을 봐야죠. 아깝다. 아, 나 아깝다. 진짜 아깝다. 뭐야? 아, 난 이거는 보나 마나 있다. 아, 베꼈네. 그 베꼈네. 기네 기네. 아, 걔 그것도 있을 수도 있어. 아, 기네. 그 썩어가지고 잘 안 보였던 거네 그럼. 베꼈네. 확실히 보이지. 아, 베꼈네. 아, 야 까불아 씨. 집에 가 오늘 삶아 먹어라. 이거 어떻게 삶아 먹어? 보이죠? 인편 편성됐네 인편. 기네. 진짜 미쳤다 만화. 인편 형성됐네 여기는 진짜. 힘이 이제 좀 납니다. 냄새가 어떻습니까? 이거는 향긋합니까? 좋아요. 오늘 가가지고 된장찌개 끼를 먹을 때야. 잘라가지고 넣으면 돼요? 그럼. 아 진짜? 그럼 되지 삭실 거가. 인편 바뀌었네 이거는 진짜. 아우 갑자기 막 그래 납니다. 일단 재료 하시죠. 끄고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끝. 끝.